대통령도 을, 장관도 을, 지방공무원도 을, 다 국민과 기업에 대해서 을처럼 되는 게, 을처럼 되는 게 뭐냐, 어렵나? 이래요, 참. 우리 당이 문제가 아니고,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, 이거는 문재인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, 이게 어떨지 그거는 뭐 정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.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거는 지금 일본 이상으로 빠르게 지금 늘어나는 거죠.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 더 나빠요. 모든 요인이 고령화 속도, 저출산의 유리나 재정의 악화 속도가 일본보다 더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.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채무성, 이게 적자 채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. 어떠냐? 박근혜 대통령 들어온 다음에 이 채무가 더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. 이거를 과감하게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접근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이런 재정 준칙을 만들어야 합니다. 그런데 그래 안 하고 자꾸 빚내가지고 뭐 마용만 하다 난 그 반대. 그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대통령부터 바뀌면은 경제의 주체가 기업이고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대통령과 장관과 공무원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이걸 머릿속에 박아내야 돼.